충북 지역 학교 폭력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오자 도교육청 교육국에서 내놓은 대책은 담당 부서 인력 확대와 교원 연수 강화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획국에선 학교 업무 경감 등을 이유로 이 관련 연수를 폐지해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 보도입니다.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94명, 1.8%가 피해를 봤다고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6%와 비교해 0.2%포인트, 지난해 충북 지역 1차 조사 때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충북 지역 학교폭력 피해가 높게 나오자 도교육청 교육국에서는 지난달 말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권역별 배치, 생활지도 전문 장학사 배치 확대, 교원 연수 강화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인력과 교원 연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인데 정작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연수를 폐지해 엇박자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는 교직원 교육기관의 업무 경감, 학교 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취지로 10일 연수 재구조와 운영 계획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연수가 이제 집합 연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업이라든가 생활지도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그 온라인으로 연수를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제했다가 온라인 과정 연수를 많이 개설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연수는 가능하면 좀 축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 안에 따르면 본청에서 하던 43개 연수 가운데 23개, 절반가량이 폐지됩니다. 본청에선 학교폭력 예방 담당자 연찬회가, 교육지원청에선 교회 생활지도와 생활지도위원회 운영이 폐지되고 학교폭력 예방 연수도 없어집니다. 이를 두고 일선 학교 교사들은 업무 자체가 줄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관리자나 업무 담당자 입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한쪽에선 학교폭력 연수 강화를, 한쪽에선 연수 폐지를 따로 노는 정책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